한국은 규모 면에서 따지면 태국 최대 투자국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공격적으로 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불법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파업은 지난 8월 1일 한국 기업의 한 공장에서 약 600명의 노동자가 오전 8시에 작업을 중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파업 노동자 수는 약 1,60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회사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기본 월급 인상을 단행해야 했죠. 올해 들어서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올해 들어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전자부품공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나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근로자들을 달래서 최대한 빠르게 물량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에 이득나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속이 타들을 대로 타들어갔지만 결국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태국 내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까지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죠. 결국 태국 근로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런 힘든 점을 노린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참다 못 버틴 한국 기업 CEO는 태국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엔 소기업들을 포함해 삼성과 현대, 포스코 등 50여 개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라 하면 우선적으로는 베트남 진출이 1등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자유롭게 열리면서부터 태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 진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편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근면성과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삼아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원가 비율을 낮추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인구수 대비 풍부한 노동력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한 기업 중 큰 성과를 낸 기업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수가 많지만 한국의 상품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아직은 그 시장이 작단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베트남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상황은 달랐는데요. 이미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업종 등이 자리를 잡은 데다 성형 의류 관광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태국인들의 국민성은 비슷했는데요. 이들은 잦은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온 것이었죠. 그러나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 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대거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 불체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13만 명을 전부 태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특히 알려진 대로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비자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13만 명을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자 태국 매체는 올 한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완 나품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공항은 아비규환 상태나 다름없었는데요. 하지만 태국 불체자들이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체자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파업한 사람들을 대신해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콕포스트는 해당 내용에 대해 1면과 3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최근 삼성에 이어 현대마저 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는 브라질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죠.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태국 현지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전부 빠져나가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생기리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국 정부는 올 들어서도 파업이 속출하자 노동법을 강화하고 노사협상을 도울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한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한 태국 불체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의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간다면 차라리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써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걸 막아야 한다. 계속 공장이 멈추면 태국 경제에도 절대 좋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은 정반대였죠.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를 하고 한국법을 위반한 이들은 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초조해진 기존 노동자들은 선심스는 첫 파업 철회를 언급하며 일터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측은 생산 공장의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감행했는데요. 강경한 한국 기업의 결단에 태국 노동자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며 어떻게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설득했으나 한국 대기업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사태는 현지인들끼리의 내부 분열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공장에서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불법 체류자들과 정규직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죠. 또한 태국 경찰들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는 인력들의 사내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 관계자는 태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때문에 철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태국 손절에 더욱 시동을 걸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태국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한국 기업의 결단력에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42만 3,675명. 이는 올해 기준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의 수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국적별로 보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86%가 태국인입니다. 이는 한국과 태국 간의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 단순히 관광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는 1차적으로 13만 명을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1만 명가량을 태운 비행기가 지난 18일 오전 돈무앙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인 불체자들의 추가 강제 추방은 한국 법무부가 결정했으며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그간 태국과의 교류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약 두 달 만에 이를 재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 태국 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의연히 대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때다 싶어 멈추지 않고 이 잡듯이 뒤져 태국 불체자들을 먼지 하나까지 싹 핥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태국 불체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중 하나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했죠. 이 기간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제도가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국에 있는 태국 불체자들에게 자진 귀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결국 한국 법무부는 칼을 꺼내들었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거나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 탓에 이들은 마약과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입국을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입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국엔 상대적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많은 데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자들을 타파하기 위해 먼저 한국 정부는 태국 여가수를 이용한 함정 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태국 유명 가수인 암추띠마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많은 태국인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죠. 한국 경찰은 클럽과 그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해 불법 체류자 모두 15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강제 추방 절차를 위해 이송됐습니다. 암추띠마는 태국인들이 체포된 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자신의 SNS에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대체로 암추띠마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며 격려를 보냈지만 암추띠마가 한국 경찰을 도왔다거나 한국 이민 당국이 가수를 고용했나라는 등의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꼬마 유령으로 부르며 이번 대규모 체포 사건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태국 일간신문 타이라스는 암추띠마의 사과에 대해 그녀가 공연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불법 체류자들은 그 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국인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한 태국 매체 네이션 TV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서 지내는 태국인 노동자 문제를 지난 약 12분 분량 기획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네이션 TV는 지난달 말 만료된 한국의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을 신고한 태국인은 겨우 8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4만 명은 계속 불법 노동을 하며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꼬마 유령들은 여행객으로 한국의 위장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한국에 오면 별다른 학위가 없어도 태국 대졸 초임 월급인 75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숙련공들은 한국에서 377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 불체자 생활을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태국 일간지 타이라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총리의 인터뷰를 전면에 실었는데요. 태국 총리는 한국과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태국인 합법 근로자의 할당량을 늘려주었다면서 하지만 자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유학생을 상대로 한 가짜 학원을 설립한 뒤 기술과 컴퓨터 공학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것이었죠. 학원의 웹사이트에는 해당 학원은 활기 넘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 학생과 강사진은 진취적이고 협동적인 환경에서 당신이 학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조기 등록을 권유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이나 강사진은 전혀 없었으며 강사진은 바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비밀 요원들이었는데요. 태국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유인하려는 함정 수사였던 것이었죠. 제대로 칼을 가른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수십만 명을 집중 단속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태국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1만 명 이상이 자국으로 송환됐는데 나머지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가 또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발등에 불이 된 것인데요. 태국 매체 등 현지 언론은 긴급 회의를 한 후 한국에서 돌아올 불법 체류자를 정부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자국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귀국 움직임을 보이자 태국에서는 이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습 체포와 추방을 강행하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최근 한국 내 태국인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세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의 출국을 저지하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해 불법 직업 알선 혐의로 처벌받게끔 요청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태국은 최선을 다해 불법 체류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더 이상 태국 불체자들에게 한국은 열려라 참깨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검은 보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흑염소를 뜻하는데요.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들 드시고 계시고 또 드셔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흑염소 진액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걸 드셔보셨다면 입을 모아 수많은 건강식 중 가히 최고의 효능을 가졌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정말로 제대로 조제된 흑염소 진액이 아닌 흉내만 낸 흑염소 진액이 시중에 너무나 많고 또 대부분 이것을 좋다고 하시며 비싼 가격에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에 관해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흑염소 진액을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드셔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흑염소는 대부분 암컷만을 주로 활용하는데 암컷만 쓰고 수컷을 기피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컷 정소에서 생산되는 안드로겐 등의 호르몬이 지방에 축적되어 수컷 특유의 움취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선한 암컷을 이용해 진액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당연히도 단가 측면에서 비싸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의 수컷이나 혹은 흑염소의 신선한 지육만을 활용한 것이 아닌 내장들까지 섞어 진액을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교묘히 숨기기 위해 단순 원육, 함량이라든지 육골 사용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품목제조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또한 어떤 부위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 암흑염소, 지육과 같은 성별이나 부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내장이 포함되지 않은 암흑염소를 사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거나 단순 흑염소 추출액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곳들은 99% 내장을 함께 갈아 넣어 진액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선한 흑염소를 사용했냐의 판단 기준은 흑염소를 공급한 농장의 폐사율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흑염소 농장의 폐사율은 평균 3%에서 5% 정도가 되기에 이 아래로 수치를 보인다면 신선한 지육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덧붙여 농장과 도축장에서는 해썹 인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곳이 많은데 만약 해썹 인증까지 추가로 붙어 있다면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흑염소 성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이 얼마나 함량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메가6의 일종으로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 이 성분이 흑염소에 월등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식품 섭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흑염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아라키돈산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가르켜 검은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키돈산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라키돈산은 단순 흑염소 함량 비율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키돈산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추출 방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흑염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추출 방식이 아니라면 아라키돈산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했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국내 대부분의 업체에서 아라키돈산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열수 추출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제대로 아라키돈산을 뽑아낼 수가 없죠. 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이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효소 추출 공법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단순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효소를 이용해 유효 성분만을 용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본정심이라는 흑염소 진액이죠. 단순 말뿐이 아닌 실제 효소 추출로 이루어진 결과로 테스트를 받아 인증을 받았고 아라키돈산이 아예 나오지 않은 열수 추출 대비 엄청난 양의 아라키돈산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이 제대로 된 흑염소 진액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기의 신선도와 활용 부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본정심은 전국에서 0.1에서 0.2%대의 가장 낮은 폐사율을 자랑하는 농장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가장 신선한 고기를 제공받아 지육 100%로 제조를 하고 있고 해썹 인증까지 받았으며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품목 제조 보고서를 통해 확실하게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흑염소 진액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돈값 못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해당 제품의 업체와의 긴 시간 논의를 통해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한 세트에 15만 9천원인데요. 하지만 저희 진포터 채널에서는 여기서 무려 5만원을 더 뺀 10만 9천원라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한 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보너스 할인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해당 가격은 그 어떤 판매 사이트나 매장에서도 이보다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없는 가격으로 저희 채널에서만 특별 제공하고 있고 정말 한계까지 끌어올린 할인가이기에 수량의 제한이 있어 판매가 완료될 시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장수했던 왕 중 한 명인 숙종이 특히 흑염소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흑염소는 또한 동의보감에도 나오며 일찍이 그 효험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요즘 또다시 흑염소를 많이 찾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기력 보강이 필요하신 부모님 혹은 출산과 육아로 기력이 약해진 여성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이기도 하죠. 여기에 체력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이나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장인분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6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어쩌면 태국 방콕에 서울시 방콕고라는 별명이 생기진 않나 기대감이 심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한 태국에는 불안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며 으스대던 태국인들로부터 한국 대기업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K-POP 공연이나 팬미팅 등 스타들이 꼭 찾는 한류의 중심지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한국과 갈등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다양한 K-POP 콘서트가 개최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태국이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블랙핑크의 리사, 갓세븐의 뱀뱀, NCT 10 등 많은 태국인이 K-POP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세븐처럼 태국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때 합작 아이돌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10년 전에는 K-POP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10대, 20대가 많았다면 근래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지난해 9월 태국 마이돌대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히 놀라웠는데요. 18세 이상 태국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무려 문화와 패션, 라이프, 드라마, 영화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태국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 1위에서 10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속에서 태국의 우영우 김밥이 등장하고 김밥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영향으로 소주 판매량이 증가해 태국 편의점에서 쉽게 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됐을 정도였죠.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하나 둘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세안의 중심 국가 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세안의 한복판에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내수시장도 매력이 높은 나라인데요. 또한 산업 인프라도 인근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죠. 태국은 인구수로 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뒤처지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높은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선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5,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8,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8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알려져 있죠. 또 대졸 비중은 30%이고 제조업 기반은 약 20%여서 한국 기업은 태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다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차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태국의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1호의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2026년부터 연간 5,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었죠. 현재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이번에 현대차가 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고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으로 현지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또 LG전자는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태국 기업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던 한국 기업은 돌연 태국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의 첫 번째 계기는 태국 측이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태국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을 쫓아내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소문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손절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인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큰 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인이어도 태국에겐 일 대신할 마땅한 관광하수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의 철수는 사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태국 투자청과 주한 태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태국 투자 설명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멀리 방콕서 찾아온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과 수백 명의 한국 기업인들로 몰려 성황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행사를 지켜본 언론의 관심은 싸늘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사 하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 언론이 보기에 태국은 한국 기업이 진출에 성공하기에 적당한 나라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관광대국 태국은 실제로 한국과는 경제적 교역이 미지근한 편에 속합니다. 교역 규모는 14위로 같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에 비하면 20% 정도의 불과의 중요성은 크게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세안의 전통적인 경제 선진국 태국이 한국과 그다지 경제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이 지난 세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게 가장 큽니다. 일본은 태국을 공급망의 파트너로 삼아 1970년대 이후 부품 소재 산업을 현지로 대거 이전했는데요. 태국은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 맹주로 활약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과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죠. 물론 태국에게 일본 경제로의 종속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태국의 수많은 부품업체와 조립공장을 지었지만 연구개발연구소 설립에는 극히 인색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태국은 지금도 세계적인 자국 브랜드 없이 1인당 GDP 8,000달러 미만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혼란스러운 태국 정치도 중진국 함정에 한몫했다는 평가인데요.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뜻센 탓에 1932년 이후 무려 22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3차례나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태국은 이후 대대적 정치 개혁을 꾀했는데 그 과정에서 급부상한 탁신 친나와시라는 정치인을 놓고 갈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태국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은 인연이 적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속도와 폭을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인데요. 특히 한국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태국과 관련한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증설 계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앙마이나 수코타이와 같은 소도시에는 한국의 소기업들도 진출해 있는데요. 치앙마이엔 지하수 전문 기업 등이 진출해 태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전부 철수할 경우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콕 거리의 화려한 백화점 뒤로 여러 그늘이 잠재해 있습니다. 태국의 낮은 교육열과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 태국의 외관이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태국의 야심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국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